다른 분 찍으시는 거. 가만히 봐요, 가만히 봐요. 아니 안 남아요?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나도 몰라.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운동이랑 식물의 방향 이런 거는 그 식물이 생긴 거 크기에 따라서 본인이 정해. 지난주에 그래서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를 알려드린 거. 그게 다른 거예요. 컬러 연결. 사실 여기가 조금 약간 다른 데보다 재료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가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식물을 볼 때 보면 식물은 쉽지 않은 방법도 큰 식물 작은 식물 순서대로 심는 거에 대한 것도 느끼셨을 거야. 오늘 자, 식물 심지 않은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 궁금했던 거 질문하세요. 네, 많이들 가셨나 봐. 질문하세요. 선생님, 아니, 그러면 네. 분갈이 할 때 항상 분갈이 하고 나서 어린이들 기억은 물 듬뿍 줄어들고 항상 듬뿍 줬었거든요. 얘는 왜 안 돼 있냐면 다른 옛날에 선인장 같은 거 이웃집에서 어려울 때 어땠어요? 하나 따먹고 와서 말릴 때까지 기다려 듣죠. 이 식물이 선인장은 자기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상처가 난 거야. 얘네들이니까 거기에 물을 주면 그냥 썩죠. 그 식물에 따라서 야생한데 자생 식물인데 분갈이를 했어. 물을 안 줘. 그냥 돌아가세요. 눈 줘야 돼. 당연하죠. 오늘은 다행이야. 또 다른 거. 높이를 조절할 때요. 좀 높게 심는 것과 낮게 심는 것과 크게 다음을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돌로 이렇게 경계를 해줬죠? 근데 이제 자연에서 정원을 조성할 때 자연 나뭇가지나 돌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토양을 조성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돌 틈에다가 심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이디 같은 거는 사실 옷자라지 않으면 쑥쑥 자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생긴 모양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 다이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걸 따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게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더 잘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줄기가 있게 멋스럽게 키우시는 거지.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내가 가꾸고 키우면 사실 그냥 다육이 봤을 때와 내가 이렇게 작품으로서 만들었을 봤을 때는 감동이 달라요. 근데 그 얘도 밑에 뜯어내면 줄기 두껍게 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허전하잖아. 공간을 주고 밑에 또 그렇게 들어가게. 또 다른 거 키우시거나 이럴 때 뭐 평소 궁금했던 거. 저는요 얘기를 하나 키웠는데 그게 내가 서로 이제 줄기는 말랐는데 색깔이 이렇게 뭐랄까 파란색이 아니고 색깔도 예쁘게 물들죠. 네,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육이는 촘촘하잖아요. 근데 얘는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물이 너무 안 지나. 물을 안 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청계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데인데 물을 주면은 썩진 않는데 물을 줘도 이렇게 쭈글쭈글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원래 줘도 그렇지. 진짜가 그런가 봐.
잘 키워요 이러죠? 진짜 잘 키우는 사람들은 걔 진짜 까다롭죠? 네, 그 애기 키우듯이 늘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잘 키우는 거고 우리같이 그 나들어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게 다르게요. 관념이 진실화 점유관수로 해서 그냥 진실화. 다른 분 꽃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원래 다육이는 꽃을 피면 영양분이 많이 손실이 돼서 노화가 돼요. 늙어요. 그래서 다육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대 올라오면 꽃 잘라져요. 아~ 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자기가 그죠? 꽃대를 잘라줘야지 잘 크지. 꽃대 올라오면 꽃을 즐기려면 다육이가 늙어요. 영양분이 꽃이 따르고요. 또 자.
실내는 그게 오랫동안 물방울이 거기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한다면 꼭 그 거기에 물이 안 차게 이렇게 쏟아서 하거나 티슈로 이렇게 불러서 닦아주시면 돼요. 네. 통풍이 돼서 바람에 말리면 빨리 말리면 괜찮아요. 그리고 물을 주는데 한번 이렇게 휙 주고 가죠. 그러면 물이 좋게 다 흐르네요. 처음에는 물 먹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흠뻑 주고 세 번째는 주변에 말하자면 먼지 같은 거 털고 살 가볍게 정리 이렇게 세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줘야지 제대로 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야지만 물이 충분히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배수구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꽉꽉 내려가게 주셔야 돼요. 근데 물 주는 방법이 한번 흠뻑 줬다고 해서 그거는 흠뻑 넘치는 거예요. 예, 물을 얘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되게 중요한 거고요. 광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런 형광등에 이렇게 딱 켜가지고요. 자연광을 못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키스나란 이런 통풍도 잘 되게 하고 가끔씩마다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 내놓으셔가지고 움직이시고 있거든요. 빛을 좀 보게 해주시면 잘 자랄 수 있어요. 일단 습도 관리는 그 전에 꽃 잘 키우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시냐 했더니 욕실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문을 열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습도 관리를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 습도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다육이 많아요. 예. 잘못하면 그냥 몰라요. 그쵸? 특히 장마철에 많이 녹죠. 예. 그 다음에 누가 전화가 왔어. 아, 진딧물이 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진딧물 꼈을 때? 그냥 약불이나? 약불이. 진딧물이야? 약불이 불나 약불이 있었구나. 미치는 거 아니야? 야, 미치는 나는 막걸리 소리 또 못 들었고요. 이에불에도 좋고 식초 있어, 식초. 식초에 희석해서 뿌리는 게 좋대요. 진짜. 그 다음에 뭐 나나소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다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일 정보 한 가지 있어요. 뭔데요? 목이에요. 뭐예요? 뭐예요? 목이죠. 계피. 아. 네. 계피가 기가 막히게 잘 끝내요. 뿌려줘요? 계피. 수정과 근데 계피만 해야지 그 설탕을 넣으면 이 시골에 딱 적어버려서 안 돼요. 계피를 끓여서 그 물을 써서 알코올을 주시는 근데 계피를 알코올에다가도 넣어요? 당연히 넣어요. 내가 지대할래 알코올에 사도래요. 사도래 나는 그걸 몰라. 그 계피를 그냥 정원에다가도 군데군데 이렇게 놔주면 병에 넣으면 나만 잡아먹어. 그 다음에 이제 아, 이 비료 같은 거는 그 신이에요. 전혀 제가 비료 같은 거를 때 맞춰서 참 안 주는 스타일인데 확실히 꽃이 안 펴요. 꽃 피는 거 때 맞춰서 비료를 제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이는 안 줘도 좋아요. 네. 신기해요. 그래서 요새는 한 번에 이렇게 질소, 인산, 화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비료가 있어요. 그거 그냥 완연성으로 휙 뿌려주면 잘 피더라고요. 근데 이 흙이 제일 어려운 게, 특히 이제 야생화 같은 거는 보습이 보습성이 좋은 거. 예. 그런 걸 해야 되고, 특히 다육 같은 게, 녹소토 같은 게 보습성이 좋죠. 그래서 야생화에는 녹소토를 꼭 이렇게 섞어서 해주잖아. 근데 다육에는 보습성이 있는 게 안 좋으니까, 그건 넣으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은 그 식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이끼가, 물이끼가 뭐 섞어서 되는 거. 부연품 낙엽, 식물이 썩어서 된 거,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주로 바크로 멀칭해요. 난 바크가 예쁘지가 않아서 멀칭을 바크로 안 했었는데 실제로 바크로 멀칭을 하니까 겨울에 노즈 활용 되는 거가 훨씬 좋아요. 예, 마사로 한 것보다 좋더라고요. 얘가 온도에 그 마사 같은 건 돌이 차가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온 따뜻해요. 오히려. 그리고 얘는 거름도 되잖아요. 저는 바크가 의외로 괜찮다라는 걸 느꼈어요. 실제 저거는 갖고 오면서. 아, 그냥 실외니까. 실외는 흙에 지렁이가 많으면 좋은 일이죠. 이런 질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흙인데, 테라리움 할 때 많이 썼죠. 마사는 반드시 대척해서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진주함을 쓸 때 너무 얘만 쓰면 실은 죽어요. 요번에 학교에 갔더니 다 예로 실제를 했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실은. 저는 하이드러벌 좋아해요. 하이드러벌로 수경재배 할 때 멀칭을 예로 하면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두부는 이제 이게 사실은 다육이 도구예요. 그전에는 다 이걸로 붓으로 뚫었어요, 흙은. 근데 오늘 그거 되게 좋죠. 그 카메라 청소하는 건데 아주 좋아요. 그러면 다육이가 안 상하더라고요. 그 다음 다육이 고를 때 옷자라지 않은 거 고를 때 이거 옷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벌레 먹은 거 있죠? 네, 이런 거 고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줄기가 튼튼한 거 고르셔야 돼요. 맨 처음에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벌룸만, 그 다음에 굵은만 다. 네. 근데 이제 큰 흙이 같은 경우에 마사가 무겁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건 난석이거든요. 난석을 많이 쓰는데, 가끔씩 가다 저는 스티로폴을 썼거든요. 근데 스티로폴이, 이게 돈이 아까워서 토양가 맡기려고 쓴다라고 오해를 받으니까 자꾸 난석을 쓰게 되는데, 난석도 얘가 물을 주면 얘가 먹을 게 있잖아요. 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먹을 게 있으면 뿌리가 돌아요. 그래서 스티로폴은 물을 먹지 않아요. 흡수가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배수가 되기 때문에 스티로폴을 넣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돈을 아끼려고 스티로폴을 넣는다라고 하는 게 이 식물에 따라서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어떤 문제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파혼하시는 분들이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스티로폴도 예쁜 거 있어요. 저기 외국에서 기계 수입을 하면 기계 같은 것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꽉 채우는 게 스티로폴로 채워갖고 오는데 제가 그거를 우리 제자가 갖다 줘서 저는 그걸로 한참 써먹었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건 있어. 그런데 대부분이 돌아다니는 스티로폴 뚝뚝 꺾어서 예. 그리고 또 건조상에서 일부러 사다가도 뚝뚝 부러뜨려서 넣는가? 이 소비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 스티로폴을 외국에서는 그렇게 예쁜 스티로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모양이 아, 이런 거를 갖다 개발을 해서 이게 하면 그 불신하는 거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건 저기 꽉 채우면 오히려 흙으로 꽉 채우면요 신호할 때도 안 좋고 통풍도 안 되고 네. 현자는 다육 식물도 요즘은 많이 있대요. 황이라는 식물도 있고 꽃피는 거. 그니까 아까 어떤 분이 다육이 꽃 피면 어떻게 해요? 그랬잖아요. 카라코에 같은 거는 꽃이 안 피면 꽃을 보는 다육이죠. 카라코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꽃이 지면 식물 하나도 안 예쁘잖아요. 걔도 다육이에요. 네. 네. 근데 걔는 햇빛에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다육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래요. 그니까 그 다육이 꽈가 있는 거예요.
원형들을 잘 모시는 게 있어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가 짧고 약하기 때문에 작은 화분에 범을 열고 예. 그래서 한참 미니멀 그 유행일 때 작게 작게 아주 최대한 작게 하는 게 악세사리 귀걸이까지 만들 정도로 다육이가 진짜로 목걸이 귀걸이 예. 사실 요만한 거에다가 해서 저 그거 있는데 그 사진이 여기 그건 내가 파이어 디자인 바디플라워 가르칠 때 내가 그거 사진 보여주고 가르쳤어요. 있어요. 귀걸이도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이거 토피어리. 근데 사실 다육이 토피어리 하면 물 줄 때 되게 어려워요. 조금 잘못하면.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은 그 다음에 유리하게다가는 엄청 많이 해요. 그죠? 네. 물 자주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다육이 아트라고. 그죠? 다육이 아트. 다육이 아트가 뭐냐면, 뇌소리에는 점성이 높은 흙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월가든이나 뭐 벽에 입자라든지 이런 데다 하면 흙이 쏟아지잖아요. 그 쏟아지지 않게끔 하는 흙이 일본에서 개발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의 그 업자가 그 분석을 해갖고 만들었어요, 국산. 그래서 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요만한 공자 하나가 막 6천원, 7천원 도매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육이 같은 내소리라는 그 흙이 개발이 되면서 애들 신발, 뭐, 그 평소에 그 예쁜 술병, 어디다가도 다 했죠. 예. 다육이 아트라고 낼 정도로 다양하게. 이런 거는 너무 평범하지, 옛날 사람입니다. 이쁜 시기라는 게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그거 위에 밑에 따가지고 올려놓으면 저 처음에 이쁜 시기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서 얘 원래 엄마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그걸 갖다 옮겨 심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꽃꽂이도 돼요. 꽃꽂이. 영양분도 잘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테라리움은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보셔갖고 식물 인테리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테라리움이에요. 한동안 유행하다가 안 하다가 요즘 또 다시 유행이죠. 근데 밀폐식은 안 써요. 밀폐식은 그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처럼 나고 그래서 개피식으로 그래서 요즘 독일에서 수입해오는 화기들이 다 어때요? 물구멍 없는 화기들 다 100% 테라리움은 이런 건 너무 많이 하셔갖고 다 아시니까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이 증발이 돼서 다시 내려와갖고 계속 그래서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용기에 따라서 일체형, 분리형, 뭐 밀폐식, 개폐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이런 건 밀폐식인데 반 개폐식이죠. 네. 제가 어제 우리 얘기하던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 사과 모양이 옛날에 유행했어요. 15년 전에. 근데 내가 이걸 해줬대. 작년 집에 이사 갈 때 그거 작년까지 잘 키웠는데 작년 겨울에 추워서 그걸 저기 딸내미가 문 열어놓는 바람에 이게 얼어 터졌다고 아까 죽겠다고 했는데 내가 또 있으면 해줬겠구만 없어가지고 이 화기 자체가
너무 옛날 거라. 테라리움에 들어가는 거가 그전에는 달기는 테라리움 한다 그러면 다들 이상하다고 했죠. 그죠? 다육이 테라리움 안 하죠. 근데 저는 다육이 테라리움 잘해요. 근데 개폐식으로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뿌리도 길지 않고 물을 그냥 정말 잊어버릴 때 한 번에 주면 되는데, 우리 딸 방에 내가 나도 가드너 강의할 때 2012년도에 그 롯데마트 경기도에 10개 롯데마트를 강사교육 시켜서 내보냈는데, 그때 수업한 걸 우리 딸 방이 하나 해줬거든요. 지금까지 있어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 키우기 전에 우리 딸 순정 누나죠. 1년에 한 번밖에 안 치고 근데도 살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생장 속도가 느린 식물에 되고 습기에 잘 견디는 식물이 좋은데 개폐식은 괜찮아요. 예. 그 다음 빛이 적어도 잘 자라는, 보통 테라리움은 원래 관엽식물들을 많이 했죠. 그동안에 요즘은 다육이 많이 있습니다. 선인장. 근데 물은 진짜 물은 안 줘도 돼요. 거의 요즘 요렇게 유행이죠? 전구. 네, 전구에다 공기식물 같은 거. 공기식물이 되게 플란시아가 되게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키워보신 분. 어때요? 괜찮아요? 은근히 걔가 물을 주면 안 되더라고요. 걔는 약간 습도가 높은 데다 놓고 내 끝에쯤 두니까 잘 자라는데. 근데 걔를 물을 주니까 그 물을 그 가운데에 스프레이해주면 100% 죽더라고. 털어내야 돼. 내 말 맞죠? 걔 은근히 속으로 들어가서 죽더라고. 근데 얘가 은근히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배수구멍이 없는 용기라는 거가 테라리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배수구가 없는 거를 갖다 요 테라리움 기법을 이용한 게 요즘 점유관수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 토마토 은행, 저축은행 지금 없어졌는데 그 은행 매장마다 그거를 한동안 해러 다녔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큰 플랜트 박스를 짜갖고 큰 식물하고 밑에는 작은 식물들하고 밑에 고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영양분까지 다 돼가지고 괜찮았어요. 요새 다양하게 예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비바리움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애완견 대신 곤충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좋다 나쁘다 모르는데, 애들 있는 집은 거북이도 키우고 개구리도 키우고 저희는 그냥 개구리가 그 매장에 쉽게 들어와가지고 나는 깜짝깜짝 놀래는데 청개구리가 아주 완전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식이죠. 네. 네. 산수조경도 요즘에 이끼정원이 되게 유행해요. 이 이끼에는 이 이끼 붙일 때 뭐를 붙여요? 한천. 한천을 끓여서 식혀가지고 풀처럼 바위에다가 넣어서 이끼 붙인 자산을 넣어서 이끼정원이 유행이에요. 이끼정원이 이끼가 환경만 맞으시면 참 좋지 않잖아. 그리고 이쁘잖아요. 그리고 속도 위치를 잘 해줘요. 이런 것도 이렇게 토양을 조성, 이거 봤을 때 아까처럼 그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심지 하죠. 얘네들은 아래서부터 심어 올라가죠. 아래 심고 돌 쌓고 돌 틈에 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수족관에 이런 나무 같은 거 이런 거가 생태학적으로 자연을 조성하는 거예요. 토양을. 그래서 이거 저기 만드는 거가 이거
얘네들 밑에 그 수성갑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정말 바위같이 이렇게 높낮이 주죠? 그걸 어떻게 할 것 같아? 뭐로 할까? 스트로폴 붙이는 거 있어요. 철무점 가면. 그 쫙 쏘면 부풀어 올라와요. 잘못하면 너무 넘쳐. 그래서 쫙 하면 높낮이 이렇게 쏘고 난 다음에 물이 다시 또 튀는 거예요. 뿌려야 하는 거. 그걸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나와요. 내가 여기 담아놨나? 뭐 이렇게 봐. 만들어 가죠. 이렇게 놓고, 아, 그거 여기 안 넣었구나. 그거 쏘는 거, 스트로폴. 작품할 때 스트로폴과 스트로폴을 붙이는 것도 그걸로. 그래서 딱 붙여가지고 딱 깎아내면 스트로폴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별거 다 했어요. 이거. 우레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얘 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무도. 붙어요. 우레탄. 스트로폴 붙이는 거 철부점에서 팔아요. 쫙 쏘면. 이거를 조정 못하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싱글싱글 분발이 안 나와요. 이거 이렇게 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면 더 좋긴 한데 제가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번거로워서 제가 잘 안, 이거 다 수업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토양을 조성하기 전에 이렇게 그 여기는 저기 바닷가 근처라 조개 같은 껍질이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해도 아주 예뻐요. 근데 걔네가 어때요? 짜증나요. 물에 항상 둥둥하고 그 짜증 그 길 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랑 동물이 다 죽어요. 한참 동안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눈이 안 들어와 지금. 그죠? 안 들어오지. 그게 나 내서 저는 이렇게 돌 몇 개 갖다 놓은 거. 근데요 디자인적으로 이건 내가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키우실 땐 뭐가 문제? 여기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요. 지지를 못 하고. 여기 제일 문제죠? 얘는 얼마 못 가요. 자, 얘네 줄기가 물에 다 들어갔잖아요. 수경재배는 절대 줄기가 물에 들어가면 죽어. 네. 얘네 요만큼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배지가 흔들리죠. 흔들려. 마사로.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이 돌 쌓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돌도 사실 이거는 그냥 조금 유효하게 나 잠깐 보려고 하는 거고 촬영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실제로 할 때는 밑에 돌을 한쪽으로는 조금 물에 넣고 돌을 고정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돌 쌓는 거를 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경사를 많이 지게 해요. 저 같은 공간을 많이 줄 때. 그리고 만약에 양쪽의 균형을 맞출 때는 이런 데다가 조개 껍질에다가 따로 심어서 조개로 밑에 차지 않지 않게. 그 굉장히 예뻐요. 그 굉장히 멋있습니다. 조개 껍질로. 얘네들도 어머님들이 볼 때는 잘 몰라도 얘네 심을 때 여기 이렇게 훨씬 경사들어요. 경사. 얘가 이렇게 그 아가처럼 밑에 돌 마사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사진으로 보이지 않는 이 경사 짓는 쌓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잡지책이나 보시고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하는 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경사를 많이 줘요. 네. 보이지 않는. 이건 이제 그 고향 그 박람회에 아니 그 이렇게 파는 데 있잖아요. 일반 그런 데서 찍은 거라 저하고 조금 취향이 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2013년도 여기 그 구신호 박람회 할 때 컨설팅 할 때 그 옆에 그 이제 뭐냐 옆에 호수 있었잖아. 이제 시흥시 거기에 이렇게 하자고 했었어요. 이거 이제 이거는 저거예요. 타이어 밑에 스트로폴
그 위에다 수생신을 살짝 해갖고 띄우면 촥 띄우면 멋있거든요. 네, 그거 하자 그랬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스트로클만은 나중에 환경을 걷어내기 어렵지만 그 타이어에다 안에 스트로클을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 위에다가 이제 식물을 가벼운 식물을 하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수경 재배는 굉장히 앞으로도 인테리어 식물 인테리어에 있어서 수경 재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경 재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유로파리에도 제가 여름쯤 강의할 때는 수경 재배를 해요. 수생신으로 해월아비 사철이든지 그다음에 마리온 사철이든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시큰하고 좋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 와요. 눈이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워서 몇 번 해서 이거 너무 노동력이 너무 많다 싶어 안 했는데 이런 배지 아까 제가 배지 얘기했죠. 이 뿌리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 이 보루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 개구리알이라는 거, 흙 같은 거. 요즘 간단하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구리알이에요. 일명 개구리알이지만 이걸 갖다가 하이드로 칼처 소일이라고 해요. 네. 다양한 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네, 찍으세요. 천천히. 이렇게. 얘가 깨끗해요. 그리고 잘 자라요. 정식으로 나온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수경 재배하고 수생식물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얘는 수생식물. 수생식물이에요. 수생식물. 물에서 자라는 식물. 요거까지는 이렇게 수생식물이라고 되고, 얘는 물에 떠서 수련이라는 이런 거는 부엽식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구리알, 개구리밥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부생식물이라고, 완전히 밑에서 침수에서 자라는 식물, 침수식물이라네요. 그 다음에 정화효과가 많죠. 대부분이 부화식물들이. 그죠? 구록자라 같은 것도 저기 정화효과 한다고 해서 한강 뭐 이런 데에 정화효과가 많이 해서 얘는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아무개나 불러도 저기 노지 활동이 되더라고요. 여기 실험은 이 연꽃이 또 유행해서 연꽃축제 때 보면 장관이잖아요. 거기가 얘 불협자마 같은 경우 얘들 직사광선은 안 좋아해요. 방근에서 잘 자라요. 침수식물도 침수식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완전히 물 속에서 칼라도 칼라꽃 있죠. 칼라꽃 그것도 물칼라도 있어요. 물에서 자라는 칼라. 근데 꽃은 똑같아요. 네. 선생님 칼라 그러면 지금 꽃이 시들었는데 그거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오늘 지금 하면 되잖아요. 저기 카라 같은 경우에 노지 활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제가 말하는 물 속에서 자라는 칼라, 물칼라는 노지 활동이 돼요. 그런 거는 되는데 그냥 카라는 노지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놨다가 다시 심어도 되고 그냥 화분에 놔둬도 물 안 주고 그러면 괜찮던데. 갈 때, 네, 창포. 창포도 이 물가에서만 잘 자랐지, 자랐는데, 그냥도 잘 자래요. 네, 그냥도 얘 잘 살아, 노지 활동도 잘 되고, 물 그렇게 없는데도, 물 잘 안 주는데도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아야 예뻐요. 쬐끔이니까 별로 안 예쁘고, 그 다음에 개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정원에 너무 짧다.
너무 예뻐요. 수경 재배가 가능하신 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가능하다고 했죠. 예. 특히 이제 관엽식물에 잘 되는 게 이제 그 스킨도 잘 되지만 스파크링. 아 이거 아주 얘는 진짜 저는 좋아해요. 예, 예, 아주 강해요. 예. 얘네들은 다 뭐 다 잘 되죠. 얘네들도 하이레프트도 된대잖아요. 하이레프트 수경재배는 제일 중요한 게 수경재배는 왜 죽어요? 왜? 물 안 갈아줘서 싸워서. 네. 그러니까 그 물 갈아줄 때 물을 또 깨끗하게 해주시느냐고 뿌리를 막 흔들어대서 그래서 물을 이렇게 빼서 흔들리지 않게 물 갈아주면 왜 수정과 물 갈아주듯이 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으실 거고요. 밑에 맥발석이랑 수술 좀 넣고 배지를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네. 저는 그냥 아예 맥발석으로 배지를 해요. 하이드로볼이나 하이드로볼은 탕크를 고온해서 튀긴 거. 저는 주로 두 가지를 쓴답니다. 어? 많죠? 예쁘거나 빈진 않아요. 식물 미래 10년만의 해결사 식물공장. 우리나라 식물공장 지금 많이 생겼어요. 초창기 때 생기다가 조금 산업이 죽어가다가 다시 요새는 네. 그러면 한 얼마 정도예요? 아니 괜찮아요. 그건 정책 제안하는 데 필요한 정보니까 7만원? 아 하루 그거는 모든 문화센터 그 이상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농림부거 예산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그 막 싸워가면서 작년에 좀 세웠는데 결국은 정해줬고요. 매일 15만원 절대 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다가 우리 7만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갖고 힘들잖아. 그래갖고 요령을 피운 게 메인 강사 한 사람, 보조 강사 한 사람, 한 학교에 두 명씩 짝지어 보내요. 그 진도만큼 무거워서, 그리고 가만히 보면, 강사들만 재는 기분이다. 그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할 때는 그래도 7만원씩 이렇게 두 사람을 가면 그래도 좀 덜 힘들어. 저희가 혼자만. 혼자 나가는 거 안 돼. 내가 보면 안 된다고 봐. 50% 시험실에서 대주면 농부에서 내 50% 땡길 수 있는 거예요. 대면서 훨씬 더 대면서 마무리하게 좀. 그거 맨 처음에 시험실에 내가 제안을 했어요. 옛날에 내가 2013년도에 농부에서 1억 1000 줘가지고 그 20% 장담이나 80% 내가 되겠다 그랬는데 성사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찍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은 진짜 하루 일당이 안 돼요. 어디 최저 임금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나로 인해 지역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사회적 기회 비용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에 첫 번째 의미를 두고 체계적으로 잘 배우시면서 몸값을 올리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 강사로 갔지만 메인 강사로 가면서 최소한 그 올릴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시범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이게 정책이 실현되기 이전에 깎여요. 그런데 엄청 싸워가면서 지금 제가 그거 만들어 놓긴 했어요. 초등학교 꽃꽂이 강의 나가는 92년부터 95년인가 시작해놨고요. 이제는 뭐가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뭉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공부하셨죠?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운데 시흥 있는 시흥 지역에
가까운 학교 봉사 가면 7만원 받고도 하루 두어 시간 가서 나 좋은 일 하고 운동 삼아서 건강에도 좋고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마음이면 그것도 괜찮아요. 많이 하면 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억울할 경우에는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멀리.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주장하는 게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을 동아리 모아서 리더만 해줄 사람이 있을 때 그걸 포실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지능만 해주고 이 사람들을 끌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는 정말 어려워요. 뭐냐면 특히 아이들 강의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파워포인트만 보면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수업 분위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대로 매뉴얼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자료를 검증대 인터넷에서 찾지 마시고요. 농진청에 그 농산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거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다 올려놔 있어요. 저희는 제가 추구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얼굴 못 나오고 자꾸 손만 찍으라고 그러는데 손도 늘 건드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도 그런 거 다 올라가 있어요. 파워포인트까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거, 학생들 주는 것까지 다 구분해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 찾아서 자꾸 공부를 하세요. 그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그 시흥시 노키스 센터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분들이, 신농업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첫기 때부터 도시농업 저 송정석 과장님 여기 강의 나오셨었죠? 그분이 처음에 도시농업 할 때 농진청에서 엄청 그거였어요. 안티가 많으세요. 왜 도시농업을 하냐고.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정원에 정원 가드닝 안에 도시농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거든요. 채소 야채 키워봤자 한계가 있어요. 먹는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원적으로 지금 가는데 정원 안에서 같이 도시농업과 같이 그거는 그거나요. 그리고 정원 쪽이 앞으로는 더 전망이 좋아요. 근데 정원 쪽에 뭐를 갖다가 많이 하셔야 되냐면요 이 사계절 지역에서 월동되는 거 1초 그 다음에 얘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디자인도 좀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그 디자인의 기본적인 원리와 요소를 강의하는 게 그런 정도만이라도 알아도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충분히 괜찮고요. 먼저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요 지역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끌어안아서 하면 훨씬 커지고 이렇게 힘이 되면 전체 정책적으로 전학교 다 했으면 인원이 모자래요. 지금 저는 강사가 모자래요. 그래서 마스터 가드너를 쓰려고 했더니 각 학교마다 경기도 지금 내가 17개 학교 컨설팅이거든요. 쉽대요. 그때 내가 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자원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내년에는 진짜로 이게 안산시의 시흥시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제가 2013년도에 제안한 거거든요. 시장님이 저희 신호가 박람회 끝나고 저희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갈라시오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웬 갈라시오를 농담하신 건 줄 알았고 그거 안 해가지고 화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삐치셨다고. 예. 네. 근데 갈라시 그때 왜 내가 그 저기 공모전 멋있었잖아요. 구두 때문에 되게 되게 좋으셨나봐. 내가 진행했던 그런 거가 그런데 김연아가 한창 갈라시오 했대. 갈라시오를 하라고 그러길래 아니 저기 시장님이 TV 보시면서 하시.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죠, 저는. 근데 그게 나중에 2015년도에 이번에 또 할 때, 그때 그거 안에서 삐졌다고 그 김미환 팀장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였어? 내가 그랬지. 그때 그거 제안을 했을 때, 그, 해주신다고 했거든. 20% 내고. 근데 쉽지 않더라고. 학교는 1원도 내는 거가 어렵고, 시에서 내주지 않으면 어렵고. 네, 잘하셨네요. 엄혜련 선생님이 그거 하신 건가요? 학교는 엄혜련 시간. 몇 시간? 그거? 한 2시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그 씨앗에서 플라워 카페까지 내는 건 작년에 잘 해줬어요. 작년에 드시는 것밖에 안 된 거죠? 작년에 보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나중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조합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안 환영하지만 안 들어가신 분들은 오시면 우리 조합을 했는데. 아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선생님들이 정말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직업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직은 역부족이고 이렇게 어머님들이 활동하기에는 저는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흥시 정암동에 8월 둘째 주서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강의를 해요, 제가. 학교 텃밭 강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쿨텐사이트라고 정원 교육용 텃밭까지 설치해 놓고 그대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암중학교에 보조강사로 넣고 그 실습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거기 얘기 잘하면 그거 할 수 있겠네. 50% 근데 치료는 한 3개 해야 돼. 이게 정책이랑 잘 연결이 됐을 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정보가 서로 다 많이 알고 아니요 농림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농림부에서 시에서 50% 주면 농림부에서 50% 그럼 100%를 진행하는 거죠. 정황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정황을 할 거예요. 정황도 중학교 아니고 정말 시흥중학교죠. 아니요. 중학교도 여러 개 있고요. 고등학교도 여러 개 있고요. 네, 근데 정황동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조금 할 만한 학교 있어요. 나 한 학교를 지금 내가 지원해줘야 되거든. 대구중학교? 예, 다 돼 있어요. 대구중학교 지금 학교 있잖아. 대구중학교는 너무 많아. 옥상도 있고 하단도 있고. 네, 진짜 많아. 대구중학교 지금 우리 하는 거예요. 그거 있어? 대구가 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학교가 하고. 그쪽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는 텃밭이 하고. 우리는 텃밭. 우리는 선생님이 하고. 혼자가. 쿨테사. 다른 거. 중학교. 중학교. 나는 중학교야. 농림부에서 텃밭을 만들어주신 거야. 화분도 내가 다 만들었어. 상장 텃밭.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내 농림부에다 이미 사전에 섭외 안 하고 보고서 그거 지정했을 때면 중학교 이렇게 썼거든. 중학교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있어요. 중학교 가야 그 선생님 거기 만약에 정원중학교 가면 이 우리 프로그램을 몰라서 보조강사 할 수 있을래나? 일단은 그 거기 정원동 살면 8월 둘째 주부터 강의하는 거 오면 안 돼요? 거기? 시간이 아니면 근데 정원 이동 중인대로 우선 정원 이동 우리 사람들 오전에만 받을 수 있지 않나? 정원 이동 사실 지역에서 그냥 동네 아줌마로 하는 겁니다. 내가
7년 이상 방송으로 강의를 했는데 일주일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나와. 한번 녹화했는데 나와. 그러니까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우리 애들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나를 알잖아. 승현이 엄마. 우리 아들은 반죽을 안 해. 절대 엄마한테만 반죽을 안 해서 승현이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애들 막 무료로 내가 뭐 이렇게 강의도 해주고 그랬어요. 프레스 클라우 같은 게 쉽게 이렇게 왜 일교사가 된 거. 근데 그렇게 하셔도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애들이 좀 힘들어요. 반장애도 힘들고 힘든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거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활동하실 의지가 있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되게 빈포인트라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팀들도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동아리를 계속 스스로 누군가 한 사람 리더 해가지고 계속 해보고 만들어보고 서로서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좋겠죠? 네. 네. 다음에 또 질문. 나이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질문. 나이 제한 있어요? 어? 나이 제한. 나이 제한? 아, 이게 이제 요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더 젊은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외국의 대학은요, 교수들 가르치는 직업은 다 나이가 많아. 가르치는 노하우나 지식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젊은 박사들은 어딜 가요? 연구실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나이가 먹으면 배척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화성시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노인네들이라고 아이들하고 묶어서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물 키우고 가꾸는 건 더 잘했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렇게 같이 섞어서 하니까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성부산동 그 진행하는 마을정원 진행하는 거예요. 유치원, 꿈을 키우는 유치원과 노인정이 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약간의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컨셉을 여기 치유정원으로 해서 놀이정원, 동화정원. 그래서 어른들한테 뭘 가르칠 거냐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식물을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을 하고 한쪽으로는 구연동화를 가르칠 거예요. 전래동화. 이야기하는 이의 전래동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아이들하고 꽃밭을 가꾸면서 이야기도 들려주고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그 공간을 커뮤니티 가든이 얘기하는 거죠. 치유적 그게 바로 선진국이에요. 우리 너무 세대 간에 너무 선을 긋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웃하고의 그 벽이 생기는 거 보니까 꽃과 정원을 가꾸는 그 꽃시대는 정원이라는 매개체를 갖고 세대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세대가.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좋은 나이예요.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애들 키울 때 더 힘들잖아. 애들한테 시달리고 다른 집 애도 예쁘지가 않아. 그쵸? 그렇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애만 보면 이쁜 거야. 내 애 갖고 내 손주 갖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면 그 같은 그 힘든 애 키우느냐고 짜증나는 이 엄마들보다 훨씬 효과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내고 배우거나 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한 거면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지. 근데 이거는 앞으로 공동체 사회고 공유 경제고 모든 게 이렇게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막 경제 어려워서 막 한동안 살아봤는데 어때요? 사회가 행복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 똑같이 인생 백색 시대에 살면서 옛날에는 통돌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가치 있는 일에 훨씬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돈을 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아주 아들딸이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물론 그 부모님한테 나는 되게 자기심이 강해서 부모한테 받지도 않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시커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그 활동하는 거가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몇 채 한 사람 살 때는 몇 채값 들고 가서 공부했어도 지금 후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도 네가 좋은 일을 해라. 단 네가 벌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나는 참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고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모 신세 안 지고 살았어요 저도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았는데도 그랬어 나는 후회하지 않아 괜찮죠 그럼 주민자치센터는 아직 접수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뜰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마이를 해줬잖아 동기부여를 해줬잖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같이 있고 이런데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뭉쳐서 내년에는 주민자치 그 자금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평생 교육적으로 보면 동아리 팀이 되는 거 1년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네. 정부에서 그런 거 하셔갖고 같이 활동을 하면 돼요 네. 저는 참 괜찮은 건데 제가 강의 나가면 늘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한 1, 2, 3년 동안 멘토 역할 하다가 저는 빠져요. 지금 용산이 그리고 있거든요. 잘해요. 자기네끼리 본시장 가서 누가 야 이번에 이기정원 너무 괜찮더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카톡 단체방에다 딱 올리면 신청자들하고 한두 사람이 가서 차 갖고 가서 사오고 같이 해보고 너무 좋아요. 사전에 이제 그 회장이 가끔 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이거 하려는데 어때? 그러면 내가 조언해줘 굳이 안 가요 요새 좋아요 여기 열정 있으신 분들 많은데 뭐. 그리고 공부해서 강의하실 거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정원을 만들거나 텃밭을 만드는 거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까지 커뮤니티 하는 것까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돈 들어가고 힘들면 사이버로 하시면 돼요. 몰라서 부족한 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갖고 최고 많이 와야 27명이라고 해서 27명을 준비했는데 모자라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미리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인연이 되면 되고요. 혹시라도 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주로 주말에 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중에는 돌아다니느라고 못 보는데 가까우니까 제 연락처는 제 노트 앞에 딱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약속 잡으면 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릴게요. 저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이라 저는 이제 이쪽으로 그동안 중앙부처랑만 일을 했는데 좀 내려가고 너무 힘들어요. 전라도 뭐 세종시 그래서 저는 안산시, 신흥시, 여기 의왕시 요쪽만 일할 거예요. 안양시, 용인시, 인천시까지. 왜냐면 용인시, 인천시는 저의 큰 고객이거든요. 고객까지만 일을 할 거라 이제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자주 오늘